민생하면 안진걸이고 안진걸하면 민생입니다. 자, 이 코너의 민생해결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오늘은 어디 계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그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소상공인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지급, 네, 공약이 파기돼서 나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걸 중소상공인들과 민생심란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더니, 네, 어저께 추경안,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에서, 네, 370만 명의 소상공인들께, 네, 600만 원 일괄 지급되고 매출 감소가 심한 분은 플러스 알파로 지급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잘 됐네요. 예, 그리고 비공영제 버스 기사님들과 회사 택시 기사님들, 네, 지난번에 방역 지원금 150만 원 못 받았는데요. 그분들에게도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 16만 네,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550만 명이 지급한다는 공약은 후퇴했고 소급 적용한다는 공약도 후퇴한 건 맞지만 어쨌든 지난 정부 때 방역 지원금 300만 원보다는 네, 상향된 금액으로 인원도 지난 정부 때 332만 명이었거든요. 370만 명으로 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네, 이제 국회 통과가 남아있으나 민주당은 대상을 덜 늘리자 소급 적용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이 됐잖아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안이 논의되었다. 그런 면에서 그걸 지금 널리 알리고 또 더 사각지대부터 더 지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만큼 또 결정이 되고 나면 빨리 또 통과되고 신속하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신속하게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주제입니다. 자, 통신비가 가계에 자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예, 지금 5세대 이동통신 5G가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요, 네, 6,500만 명 넘게,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더 많이 통신 이동통신이 가입돼 있습니다. 사무실 폰이라든지 두 개의 폰을 하나 더 쓰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5G 가입자가 무려 2,500만 명까지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G 요금제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네,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입니다. 근데 10GB밖에 데이터도 주지 않습니다. 예. 자, 5G 단말기, 최신 단말기 쓰고 조금이라도 빠른 데이터 쓰려고 가입했던 분들이, 네, 최소 요금제 가입했어도 사용가구 기준이면 22만 원이나 통신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최소 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5만 5천 원이나 내지만 데이터가 10GB 이렇게 제공이 안 될 때는 대부분은, 네, 110GB 이상을 주는 8만 원대 요금제나 11만 원대 요금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더 많아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좀 충분히 쓰려고 가입했더니, 네, 사행가구 무려 40만 원 안팎의 요금 나온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전기 요금 사행가구 얼마 나오냐면요, 아마 지금, 네, 우리 시청자들 다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전기 요금은 사행가구로도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옵니다. 아하. 평균적으로 4, 5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전기랑 통신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근데 전기요금은 사용가구가 4, 5만 원 내고 있는데 통신은 3, 40만 원 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가 폭발하고, 특히, 네, 통신재벌 3사 코로나 국면에 단 하나의 고통분담도 없이 오히려 영업이익이 작년에 4.2조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통신비 인하에 동참해라, 네, 라는 강력한 요구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것이죠. 안 소장님, 이렇게 통신사들은 초과 이익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데이터량을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은 최소 통신 가입 비용 자체를 좀 낮춰주든지 두 가지가 좀 왜 안 되는 거지?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통신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원래 국가가 하던 사업이고 공기업이라는 사업인데 그것을 통신재벌 3사한테 불안한 다음에 딱 3개사만 허락을 받아서 독점 상태에서 매년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개선을 하고 요금이나 유도해야 되는데 통신산업의 발전이나 미명하에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힘들지만 본인들은 탐욕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 갈 때는 요금제가 지금 이제 LTE 요금제잖아요. 이 LTE 요금제는 무제한
데이터를 쓰려면 최소 5, 6만 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하. 이게 만약에 3, 4만 원대로만 내려와도 1인당 1, 2만 원씩 요금이나 효과가 발생하고요. 네. 지금 실제로 알뜰 통신 요금제 보면 LTE 무제한 요금제가 2, 3만 원대도 가능하거든요. 알뜰 통신, 영세한 알뜰 통신 회사들도 2, 3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 내놓는데 왜 통신을 네. 사는 안 내놓느냐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5G 요금제 5만 원, 최소 요금제가 5만 원 참 너무 비쌉니다. 데이터 제공량도 작고.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를 안 내놓냐는 거죠. 5G 네. 요금제는 없습니다. 아예. 선택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G라 지금 20기가 좀 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요. 네. 네. 그 정도까지는 2만 원, 3만 원, 4만 원대에 그 정도의 근접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근접한 요금제를 내놓으면 그쪽으로 다 옮기시면 상당히 통신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가게마다 1인당 뭐 2만 원 안팎이 네.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파악해보니까 안 소장님 보시기에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또 기업도 좀 길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422님 오늘도 역시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안 소장님 팬이 많습니다. 예, 통신 대기업 3사 같은 경우는 네, 안 소장님 잠깐만요. 예, 6천 원만 넘거든요. 네네. 예. 2095님께서 안 소장님 건강한 목소리 들으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을 제일 기다립니다. 아, 자, 고맙습니다. 다른 우리가 또 소식을 전해드릴 게 많아서 통신사 소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예. 자, 이제 예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안 소장님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 예금을 가입하는 게 낫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신협이라든지 은행 벽면에. 네. 또 생활금 벽면에 뭐, 정기 예금 특판 상품 나왔다. 네네. 1년에, 1년만 넣어놓으면 2% 뭐 3% 붙는다. 예. 예전에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 또는 뭐 이자부터 막 1% 안팎이었는데 그렇죠. 많이 변했잖아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지금 3% 금리까지 나왔어요. 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솔깃해서 가입하면 뭐 6개월 만기도 있고 1년 만기도 있어서 가입하면 좋긴 한데. 네. 근데 좀 더 기다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겁니다. 아하. 빅스텝이라 그래가지고 0.5%를 더 올리고 막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금리 올라간다는 건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중은행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금리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대출하신 분들은 허덕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금리 상승은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만기 상환 같은 거 유예해주고 장기 분할 납부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대신 PC 대출 말고 예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죠. 그렇죠. 이제 3%, 지금 3%까지 나왔는데 좀만 기다리면 네. 분명히 4%, 5%까지 안 소장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월 달에 네. 이제 5월 달이니까 7월 달이 좋을까요? 8월 달이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저기 한국은행에서 네. 그 이제 금리를 언제 인상하는지 그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보통 분기별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네. 좀 기다리시면 곧 있으면 아마 또 금리 인상 이 된다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상품 가입하면 안 되고 예. 단기 상품 가입해야지 예를 들면 3, 4% 금리를 취한 다음에 또 가입할 네. 수가 있잖아요. 더 높은 금리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빨리 우리 금융소비자들도 낙하채서 금리를 더 오른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품에 가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정보 전해드릴 게 한두 개가 안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자, 우리가 잘못 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차차, 이거 어떻게 해? 어이, 큰일 났네? 이러시는 예.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낭패죠. 연락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내버렸잖아요. 예, 예. 휴대폰으로 보내면서 번호가 작기 때문에 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30대들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경제활동 많이 하고 일이 네. 많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다가 나한테 예. 잘못 보내는 거죠. 네.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돌려받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한 수백억을 이렇게 국민들이 돌려받게 해줬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 상대방 연락을 모르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바로 예금보험공사로 연락을 하시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한 다음에 은행에서 네.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연락을 드려서 저기 잘못 간 거니까 돌려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아. 우리가
사인과 사인 간에 돌려달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연락처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돌려달라 하라고 네. 우리 국민들 착하셔가지고. 자, 좋은 일은 정보들. 돌려주신답니다. 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에 관한 모든 것 안진걸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